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찰입니다. 자, 마찰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면 또는 어떤 뭐 바닥면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힘을 이렇게, P.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압력을 해야 될까? 힘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이거는 수직력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 자 A의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B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로 작용하는 F. 즉, 마찰력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물체 A가, 자, B, 물체 B에 접해서 움직이거나 이동하려 할때이 접촉면에서 거치기로 인해서 그 저항력, 거치기로 인한, 접촉면의 거치기로 인한,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접촉면의 거칠기. 이게 뭐예요? 마찰력입니다. 인해 발생하는 저항력. 발생하는 저항력. 즉, 이두 물체가 접촉해서 그러면 상대 운동을 이렇게 하거나 좀 서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접촉면을 거치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 어떤 저항력. 이게 바로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 자, 마찰력은 마찰 개수입니다.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수직력. 마찰 개수. 이거는 수직력. 이거는 마찰력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기까지 힘입니다, 힘.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역학. 정역학에 대해서 했죠. 지금 힘입니다, 힘. 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힘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힘의 3요소가. 힘의 크기, 방향, 힘의 작용점. 네 번째, 한 점에서 서로 직각 방향일 때, 두 힘의 합성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합니다. 코사인,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탄세타. 그 다음에 임의 한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나눌 때 fx는 f 코사인세타, fy는 수직력은 f 사인세타. 두 번째입니다. 한 점에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수평력은 수평력대로, 수직력은 수직력대로, 합력의 크기는 각각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합력의 방향은 세타는 탄젠트, 즉 코탄젠트 시그마 FI불의 시그마 FX입니다. 또한 점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의 합성은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수치를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찰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 몇 가지 안 됩니다. 힘이란 무엇인지, 힘의 3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때, 또는 이런 힘이 발생할 때, 마찰이 잘 나오지 않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년 4월 10일,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지금까지 정력하기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